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에릭의 주크박스 김에릭입니다. 어휴, 벌써 12월 4일이나 되고 어제가 수능이었죠? 대한민국에서 수능시험이 12월에 치러지기도 하다니 여러모로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네요. 아참, 혹시라도 구독자님들 중에서 수능시험을 치르신 분이 계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라도 결과가 조금 안 좋다고 하셔도 너무 낙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구독자님들보다 조금 더 아니구나 제가 수험생 구독자님들보다 아주 조금은 더 살아봤는데 생각보다 인생에서 엄청 많은 것들을 수능이 좌지우지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미 지나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시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가짐으로 후를 털어버리시고 이번 주는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었잖아요. 3년 동안 고등학교에 올라서서 입시 경쟁 얼마나 치열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밝은 톤의 노래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I've been waiting on this Sunday clothes since last New Year's Eve, cause Santa always comes at night.
인트로에서 주제를 말씀 안 드렸죠? 뭔가 물처럼 스르르 흘러가서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12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젯밤에 열심히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댓글에 크리스마스 음악이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미 제가 크리스마스 관련된 음악들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만드는 걸 아신 거지? 하면서 저 혼자 살짝 마음이 찔렸다니까요. 사실 계획은 11월 30일쯤에 이 영상도 업로드 예정이었는데 이미 밀려가지고서 오늘에서야 이 영상을 올리는 저를 매우 치지는 마시고 너그러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튼 12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세계 4대 성인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요맘때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설레나 모르겠습니다. 뭔가 막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양말 속에다가 선물을 두고 가실 것만 같고 말이죠. 아니 뭐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도 여전히 무언가 선물 받을 것 같아서 그런가? 그런 부분이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설렘이 연상되는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May all your dreams come true
에피소드 세 번째 영상이 가을 날씨 이야기와 함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면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스마스와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부를 수 없는 나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미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 내내 더운 나라에서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나라들도 진짜 많다고 해요. 따뜻한 크리스마스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한 3년 전쯤인가? 12월 초중순인가 한번 홍콩 여행을 어쩌다가 가게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여행을 갔다가 한 7, 8일 홍콩에 머물렀나? 딱 크리스마스 전전날인가 제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여행을 다녔을 때 홍콩이란 나라는 제 기준에 너무나도 따뜻해가지고 챙겨갔던 뭐 긴팔, 셔츠, 맨투맨 뭐 이런 거 대신에 반팔 뒤에 막 슬리퍼 신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추억이 좀 있네요. 당시에 느꼈던 홍콩의 12월은 습하지 않은 한국의 초여름과 약간 선선한 느낌의 늦가을을 섞어놓은 날씨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홍콩 사람들은 12월에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엄청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다른 눈 오는 나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행도 다닌다고 합니다. 최소한 다시 생각하면 신기한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눈이 오진 않는 나라로 여행 가보신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난 크리스마스는 어떠셨나요?
영상과 함께 설렘이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과 설렘이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참,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춘천에 있는 라틀리의 김가라는 곳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당시에 휴대폰하고 짐벌로 촬영을 했는데 영상을 엄청 고 퀄리티로 담을 수가 없었어서 약간 부족한 영상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진짜 뭘 하면서 보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네요. 작년에야 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자유롭게 어디든 다녀올 수라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모두의 건강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집에서 조용히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과 함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혼자 보내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계획은 좀 어떠신가요? 너무 힘든 지금이지만 그래도 설렘 포인트 안 놓치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3 French hens, 2 turtle doves, and a partridge in a pear tree.
a partridge in a pear tree. Christmas 얘기하니까 괜히 집에다가 트리도 좀 사다 놓고 꾸며야 될 것 같네요. 녹음하고 영상을 막 만들면서 노래를 들으니까 저 혼자 벌써 크리스마스 날짜가 다가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내일은 아침부터 여기 앞에 다이소라도 좀 다녀와야겠어요. 작은 나무를 사든 뭐 종이로 된 걸 하든 뭐 어떻게든 조그마한 거라도 사서 거실에 작게 좀 꾸며놔야겠네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번 겨울을 보내는 동안 계속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말이죠. 진짜는 아니지만 작은 선물 상자도 조금 앞에 두면 더 분위기 있겠네요. 구독자님들도 집에 조그마한 트리 같은 거 꾸며보시는 건 어떠세요? 큰 나무 종류 아니더라도 요새는 벽면에 나무 형태 모양으로 전구를 붙이는 방식으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비용이 비쌌던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나름 멋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거실이든 집이든 조금 꾸며놓고 나면 저녁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딱 하면 기분 좋아지겠는데요? 어휴, 벌써 좋네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엄청 늦었네요. 일단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자막도 달고 앵커링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과 노래로 제가 빨리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도 기승이고 날씨도 추우니까 항상 몸 조심하시고 독자님들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is all will go. Oh, nobody knows.